보건 의료 산업 노동자 연이 힘차게 하나가 되어 자랑찬 깃발 높이 올렸다 단일 노조 승리의 깃발 천만 노동자 선봉에 서서 단결 투쟁의 역사 만들며 불패의 신화로 다시 뭉쳤다 의료산별 노조여 올해는 우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임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노조 활동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전임자의 문제는 우리 전임자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간부 대의원들이 우리 전임자들을 지켜줬을 때 우리 민주노조도 사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4만의 힘으로 응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에 맞서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싸우겠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싸우겠습니다. 올 경제성장률 6% 운운하는 정부가 최저임금 10원을 올리겠다고 나서는데 싸우지 않으면 민주노총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4만 조합원 총단결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산별노조 깃발 아래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흩어지면